자, 제가 다크레거시 노이트를 연습하다 보니까 일단 다른 스테이지도 한번 안 맞고 해보는 게 필요하다 싶었어요. 이 레이맨 리뎀션 1.1 패치가 되면서 이 데미즈 모드가 생겼는데, 일단은 그 원업 동상하고 그 빅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Only play this mode if you are looking for a challenge. 챌린지 할 생각이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스피드런은 아니고 제가 좀 스테이지별로 세계별로 뛰어서 해볼 거기 때문에 한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토리 넘어가고. 자, 네, 일단은 기본 라이프가 10개밖에 안 돼요. 이 라이프를 플러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샵템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원래 빅파워가 있는 자리에 X가 띄어져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네, 이거 끌어먹으면 죽고요. 일단 이걸 끌어먹으면 죽는 거고, 이거를 먹어도 죽어요. 이거를 먹어도 죽어요. 그 제가 굳이 지금 이거를 그 한번 해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제 그 뭐냐, 해외 레이맨 유튜버 중에 그 글렉이 뭐냐, 글렉이 그 다크레이맨 모드로 한번 해보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전혀 그 다크레이맨 추격전 이런 거는 저는 일단은 그 저는 딱히 그 생각은 없고, 일단은 이 풀모드 한번 이 정쟁 모드로 한번 그 데미지 모드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데미지 모드를 한번 해서 그냥 해본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피를 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점프를 해서 가야 되고요. 네, 세이브 포인트. 네, 사진은 못 찍어요. 그리고 한 대 맞으면 바로 죽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샵템으로 파워를 보강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샵템하고 그 감옥 해금에 따른 그 뭐냐, 베틸라 그 케이지 있죠? 그거는 갈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거 먹으면 안 되겠고. 근데 저기에 내가 알기로 뭐가 있는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오, 피했어. 어이씨. 아, 피었네. 갈 필요가 없었네. 괜히 갔네요. 이렇게 피해서 갈게요. 괜히 갔었고요. 일단은 주먹을 먹고 갈게요.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이거는 스피디하게 진행은 못하겠다. 저거 당연히 먹으면 안 되고요. 일단은 샵템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팅을 먹고 가는 걸로 할게요. 당연히 여기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뭐 밑에 갈 필요가 없겠지.
네, 한대 맞으면 바로 즉사예요. 일단 팅을 최대한 먹고 가자. 역시 세이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 위에도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단은 한번 깨보는 걸로. 잠깐만, 이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왜냐면 이게 여기 다크툰 나오는데요, 여기 피가 나오죠. 저거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 깼다. 저 X자를 뛰어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 여기까지 오면 보통 한 대 맞으면 죽거든요. 어쨌든 데미지 모드이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바로 죽는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린다고 이미 라이프를 엄청나게 소진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가도록 할게요. 아,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 기다리세요.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아직 못 먹어요. 저거 피 못 먹죠? 가자. 자, 저거 피 못 먹고요. 한 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오씨. 맞아 죽을 뻔했어요. 둘, 셋, 넷, 다섯. 우씨. 저 방향은 항상 못하겠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 차를 이 밑으로 가는 게 나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씨, 한 대만 맞아도 이 죽어버리니 뭐. 그리고 대신에 여기는 그게 있어요. 그 컨티뉴를 하게 되면요, 둘, 셋, 넷, 다섯. 컨티뉴를 하게 되면 그 사진 찍은 장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단 깼죠? 됐어요. 아유, 힘들어. 네, 저거를 먹으면 안 돼요. 워너비 다 다크레이맨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 먹으면 죽고요. 저 피도 먹으면 안 되고 굳이 서둘러서 갈 필요는 없다. 한 대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그 위에 반짝이는 거 저기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건 먹어도 돼. 이 더블 파워는 피하고 피하고 됐어. 피하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을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일단은 이게 네, 감옥이 9개가 열렸기 때문에 감옥 10개를 열어야 돼요. 칭을 최대한 많이 먹고 가자. 내가 왜 이 모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대만 맞으면 죽는 모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스테이지들을 노이트로 클리어를 하는 게 중요한 건데, 하지만 저는 샷템을 쓸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고 가자. 저거를 못 먹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가자. 아, 저기를 못 가겠네? 아, 생각해보니까 요 밑으로 갈 필요가 없다. 굳이 왜 밑으로 모험을 하려고 해. 세이브 포인트도 없는데. 여기는 근데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매달려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떨고 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이제 한 대 맞으면 바로 죽어. 오, 살았어. 가자. 자, 그리고 여기는요. 어, 뭐야? 야, 저기 감옥계로 가야 되는데, 저기 라이프 관리를 못 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가냐고. 이거는요, 여기서는 일단 죽을게요. 아니면 일단은 깨고 나중에 다시 오자. 여기는 일부러 죽을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내려와. 이 저거 먹으면 안 되고요. 일단 이거를 클리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라이프 0으로 죽으면요, 스테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네, HP 하나를 보강할 수 있거든요. 감옥이 10개가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감옥 다 깰 수 있는 데니까 다시 할게요. 현실적으로 타협을 하는 거지. 이 부금이 들리는 순간부터 물이 솟아오르죠. 그리고 그래도 HP 하나씩 보강은 해주네. 그거는 다행이네요. 하나 또 먹어. 가고요. 됐어요. 뛰어넘고 여기는 이제 다 깼으니까 갈 필요가 없고. 아, 참 생각해보니까 죽어야 되네. 왜냐면요, 여기서 컨티뉴를 한 다음에요,
네, 라이프 10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일부러 죽어야 되기 때문에 라이프 10으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 나 여태 뭐 한 거지? 그래서 진짜 요 스테이지는 사실 일부러 죽으면 안 되는 거네요. 우리처럼 일부러 죽으면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스피드런 유저들한테는 뭔가 안 맞는 코스인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래요. 지금 느낌은. 자, 일단은요,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뭐 조심해서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한번 갔다 와. 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네. 내려가. 그리고 최대한 죽는 걸 좀 줄여야 돼요. 야. 오씨. 저걸 어떻게 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선 죽을게요. 일부러 죽는 거를 좀 줄이자. 그 다음에 올라가고요. 이런다니까. 여기서요 올라가고 타고 여기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떨어지면 즉사예요. 타고 최대한 먹어보고 됐어요. 됐어.
저거 더블 파워는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야이씨. 저거 파워 회복 이따가 두 번째 스테이지 스타트? 그때쯤에나 있는데. 이렇게 죽어버리네? 이게 사진 찍는 데가 없으니까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 이거 먹었지? 오씨, 갈 뻔했어요. 이거를 먹고 오자. 아, 역시 피라서 먹으면 안 되고요. 갈 때는 뭐 이렇게 편하게 가면 되죠. 그리고 그냥 가도 돼요. 기다려. 그리고 어차피 금색 주먹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올라가도 되지? 감옥 가야 되지, 어차피. 그리고 아, 이렇게 죽어버리네? 저거를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일단은 이거를 먹고 오자. 됐어요. 타고 올라가. 됐어요. 타고 올라가. 이렇게 한번 뛰어 넘어야 되는구나 저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게 거의 필수격이 돼버렸네. 네, 라이프 보너스는 제끼세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오이씨. 어, 이거 먹어야 돼. 근데 어차피 아 저거 선물하면 가야 되잖아. 죽는다니까. 아이씨, 이런 망할. 아, 여기를 나중에 올게요.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여기를? 선물하면 포기하고 감옥만 깰까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다크레거시를 못하잖아. 기분 나쁘네 진짜. 여기를 맞지 말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라이프가 너무 많이 소진이 됐어요. 아. 라이프를 충전할 방법이 없어 지금. 샵템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단 떨고 가야 되겠다. 아, 오랜만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떨고 가. 됐어. 떨궜지? 으씨. 아, 이거 지금 재미는 있는데
일부러 그 하드코어 모드로 하고 있어요. 됐어. 그리고 안 맞기 위해서 일부러 제 요 윗길로 가겠어요. 얍삽이 꼼수죠. 그리고 요 밑에는 어차피 보너스라서 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통과를 하겠다. 네, 중계 있어요. 중계가 있고, 근데 그 안에 요 스테이지가 끝날 수 있을지나 모르겠는데. 회복! 그리고 여기 일단은 갔다 오자. 어차피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이게. 한 여기까지 오면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여기부터는. 뭐 먹을 거 없고.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있거든. 아, 네. 들어가세요. 안 돼. 다시 내려올 거예요. 파이트 더 바이러스를 여기서 먹고 가는 걸로. 따따따. 이거 파이트 더 바이러스는 먹어도 돼. 그래봤자 근데 HP가 두 개네. 자, 가볼게요. 감옥 6개? 사진 찍은 거 없고요. 아, 저거를 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 그리고 여기는요, 저거예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안 맞고 끝내야 되겠다. 근데 안 맞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어요. 최대한
늦게 때리는 걸로. 오, 안 맞았다. 좀 기다리세요, 이거는. 그래도 파이트 더 바이러스여서 이 파이트 더 바이러스 상태가 제일 좋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았어. 한 대도 안 맞고 끝낸다. 하나, 둘, 끝. 오케이, 노이트. 딴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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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다 먹고 갈게요, 이거. 이거 배드팅즈 업적에서는 여기를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여기까지가 세이브가 됐고, 여기를 일단 한번 갔다 올게요. 왜 갔다 오는지는 알죠? 깨기 위해서. 이거. 그 다음에, 저기 갔다 올 수 있거든요? 됐어요. 이거를 선물함에 다 깨면 네 새로운 아이템이 얼락이 된다는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세이브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1차 컨텐츠는